입을 넣을 게 막, 아, 벌려가지고 먹을 필요 없이 그냥 쪽쪽쪽쪽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과자 참여 하나 더 후기 올려봅니다. 우선 구매한 거는 피위라고 피자 스프림 해가지고 피자 과자인데요. 생겼고요. 그다음에 포테이토 크립스 해가지고 이제는 토마토 소스 안 찍어 먹는다. 이미 발라져 있다. 토마토 플레이버. 그다음에 오이시 일본 거 같은데요. 부기맨 해가지고 베지터블 스낵 야채 과자. 야채 과자인데요. 이거 세 가지. 그 유명한 이 필리핀에서는 잘 나가는 산미구엘.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맥주가 아니라 과일 맥주예요. 그래가지고 사과 맛, 사과 향 맥주랑 함께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삐비 피자 과자. 야스. 향은 우선 그 피자칩 있잖아요. 그 한국에 있는 피자칩 그 향이고요. 피자의 그 향만 나는데, 그냥 밍밍해요. 밍밍하다. 바삭바삭함. 이 식감은 술안주는 굉장히 좋아요. 바삭바삭해가지고 이 씹히는 게 굉장히 기분 좋게 씹혀요. 자, 피위 식감은 이제 5점 만점에 4점 드리겠습니다. 후하게 드립니다. 그 대신에 맛은 5점 만점에 2점 드리겠습니다. 향 5점 만점에 3점. 이제 다음은 오이시에서 또 뭐야 이거? 두개다 오이시네. 이것도 오이시네요. 오이시 포테이토 칩 아니 이제 찍어 먹지 않는다. 뿌려 먹는다. 아니다. 뿌려 먹는 것도 아니지. 찍어 먹지도 않고 뿌려 먹지도 않는다. 이미 발라져 있다. 너는 이미 발라져 있다. 그건 향. 향 보류. 잠깐만요. 이상하다. 오케이. 결론 났습니다. 자, 포테이토 칩, 토마토 플레이버, 식감. 5점 만점에 2점. 맛. 5점 만점에 1점. 향, 5점 만점에 2점. 아? 오케이. 창의성. 그래. 안 찍어 먹는다. 뿌려서 줄게. 창의성은, 그래요. 4점 드릴게요. 5점 만점에 4점. 그러면 이제, 부기맨. 야채 과자. 이거 정말 기대합니다, 이거는 기대주예요. 우선 모양은 이렇게 길쭉하게. 포테이토 칩 비슷하게 나왔어요. 오 마이 갓. 큰일이다. 무슨 맛이지? 뭐지? 야! 뭐야 이거? 자, 평점을 내리기 전에 평부터 할게요. 아, 거지 같은. 어쩐지 보이세요? 치킨 플레이버 치킨 맛이에요. 어쩐지 아니 야채 과자인데 왜 닭고기 향이 나지? 닭고기 맛이 나지? 의문이 들었어요. 오케이 인정. 오케이 거기까지 봐줄게. 오케이 치킨 플레이버 그러나 야채 과자다. 모순됐죠, 뭔가?
야채 과자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 우리나라 과자로 치면 야채야?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야채 타임? 그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뭐, 아, 과자를 먹어도 나는 건강해지는 느낌이 든다. 이런 그 느낌일 줄 알았어요. 아니요. 치킨이에요. 예, 치킨이에요. 평 내리겠습니다. 보기맨. 야채 과자. 이렇게 생긴 거. 이거는 이제, 식감. 식감은 굉장히 좋아요. 5점 만점에 4 드리겠습니다. 향. 매우 실망. 맛이 없어서 실망이 아니에요. 그냥 야채 과자인 줄 알았는데, 야채 과자가 배신을 때려가지고 실망한 거예요. 5점 만점에 1점. 딴 1점. 매우 실망했죠. 배신적인. 맛. 맛은 있었다. 5점 만점에 4점. 저는 종합형으로는, 예. 이놈. 얘 빼고는 전부 다 맥주 안주로는 괜찮을 것 같다. 제가 이 영상 올릴 때쯤이면 이제 설이 이미 지나있겠죠.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, 아, 그래도 늦게나마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Yes, 안녕.